알쓰 규잡 20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이벤트의 볼륨과 페이드 인아웃을 마우스 휠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의 볼륨을 조절하고 싶으실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상자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이랑 여기 인포라인이 있어요. 인포라인 여기에 볼륨 있죠? 여기다 수치를 바로 입력을 한다든지 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마우스 휠로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. 상단 메뉴 에디트로 가셔서 에디트 맨 아래에 프리퍼런스스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있어요. 이게 떴습니다. 여기 이제 에디팅 항목에 오디오 항목에 가시면은 이게 있어요. Use mouse wheel for events, volume and fades. 얘를 이제 체크하시면 이제 마우스 휠로 이 이벤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줄이고 키우고가 가능합니다. 그 다음 이제 Fade In Out도 어떻게 하냐면요, 앞으로 가시고 여기 Quantize Preset을 최대한 줄이기요, 128분음표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Shift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128분 단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. Fade In Out이 됩니다. 맨 끝으로 가볼까요?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.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드 인아웃은 사실 그냥 마우스 휠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조절하는 게 가장 편하고 이 볼륨 조절하는 건 마우스 휠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. 근데 이제 실수로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때 막 화면 이동하고 이럴 때 마우스 휠이 잘못 이제 이벤트 올려져 가지고 볼륨이 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런 실수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바로 설정해 놓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하겠습니다.